끝났고 스코틀랜드랑 누구랑 하는 거지? 스페인 또 스페인 또 박살내겠네. 근데 왜 스코틀랜드 왜나 우리 안 불렀지? 스페인이 스코틀랜드 6 스코틀랜드 누가 먼저 걸었나요? 방어 스코틀랜드 먼저 걸었네요. 아이고 뉴 알비온의 고난의 시작 됐다. 반란도가 막 엄청 일어나겠네. 뉴 알비온 먼저 쳐도 될것 같아요. 뉴 알비온의 반란이 무슨 반란이지? 반란 지원을 한번 해볼까? 농민반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다지 의미가 없네요. 독립시켜주기에는 못하나 뉴 알비온? 독립 지원 제한 5천만큼의 자유에 대한 열망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관계 개선 우선 해놓을게요. 그 적대 관계는 없으니까. 내린다. 8척 좋았어요. 요거 병력 바로 올라갈게요. 올라가. 아 여기 막고 있네. 여기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는데 8척. 아, 베네치아가 문제야. 스페인 루이지애나도 독립 지원 자유에 대한 열망이 50% 낮음. 이 스페인도 열망이 낮네 아직. 이제 독립을 시켜놓고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25% 언젠간 되겠죠? 기다리고 있으면 참고 기다리면 14점 정도 모자라고. 68 요건 다시 빠질 것 같기도 한데 빠지면 여기로 들어가서 요 병력 8년대 없애줍시다. 잉글랜드 홀란트 액세스 리퓨즈 거부했고 엠바고 서로 잉글랜드랑 홀란드랑 서로 엠바고 걸리고 있고 베네치아가 전쟁 피로도가 0.48 열강도 38 쭉쭉 올라가자. 꼭 여기 안 들어가도 더 점령 안 되게 여기 틀어막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 행정기술 선교 능력 아직 올릴 필요는 없는데 행정기술 하나만 찌아 행정 코또 박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 포인트 좀 모아놓읍시다. 외교는 어느새 또 어느새도 800포인트 외교도 하나 더 찍을 수 있겠네요. 900포인트 스웨덴이면 프랑스랑 비슷해서 프랑스 뱀줄 알았네. 스웨덴도 동맹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스웨덴 동맹 제한 관계도 전쟁 중임 관계도 거리 145 관계에서 네 스웨덴 관계에서 해놓을게요. 배가 안 빠지네. 오스트리아가 베네치아 같은 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오스트리아가 옆에 요거 베네치아 지금 쳐야 되거든요. 사이가 어떤가? 사이가 나빠. 쳐야 되는데 대출 한 개만 상환할게요. 질투카 정도. 23대나 있고 23대 여기 대기해 놓을게요. 여기 못 들어가서 배로 틀어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긴 좀 짜증나는 상황이다. 배로 막혀 있어가지고 한척 있다고 잡아야지. 어차피 지금 배가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베네치아 병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배는 잡을 잡요 배는 잡자. 지금 스웨덴이랑 어디랑 싸우는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랑 싸우나 보네. 그러네. 잠깐만. 스코틀랜드의 정복 전쟁. 스웨덴. 스웨덴 누구랑 싸우는 거지?
아, 스웨덴을 끌어들였네. 스코틀랜드랑 동맹이네, 스웨덴이랑. 그러네. 오, 전세 역전. 스웨덴이 저기 삼국 통일하면 스웨덴도 세거든요. 예측 잡자. 와, 포르투갈. 오, 그냥 박살 나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이렇게 배가 빨라? 23, 23, 여기 아직 여기 있고. 이 연대 드랍한 쪽은 잡아야지. 순환시켜야지. 오케이, 잡았고. 시켜놓고. 65%. 배를 하나만, 아, 외교관 하나만 돌려. 아, 여기 알비온 있는 거. 이제 알비온. 불러올게요. 65%인데. 구현대. 포르투갈의 병력이 좀 많이 상할 텐데. 아, 포르투갈도 병력 없네. 포르투갈. 아, 여기 있네요. 8만 정도. 근데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많이 없고. 8만. 러시아가 11만. 스페인 10만. 스웨덴이 꽤 세네요. 한 4만 정도 있네요. 근데 스웨덴 해군이 셀 거예요, 아마. 드랍. 죽을라고. 프랑스령 멕시코. 멕시코에서 왔네. 죽을라고. 잡았고. 수상시켰고. 오케이. 협상. 베네치아. 높음. 74, 60. 아, 두 남았다. 아, 힘들다. 아이고, 못 오다와 됐고요. 오다와의 코어가 가지고요. 에노, 샤이엔 공격할 수 있죠. 전할 수 있죠. 샤이엔을 이따가 먹고 피스케텅 여기를 막자, 길을. 피스케텅. 아, 23인데 그냥 둥실둥실 떠있어가지고 짜증나네. 여기는 그냥 기본 세금. 니치의 1의 기본 세금. 베스텍스 1 올려주는 거. 42%. 예, 잘, 점점 잘안 되죠? 공성이. 저 방어 이념을 찍었기 때문에 플러스 1에다가 공성을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인력이 6%. 인력 많이 상하고 있을 거예요, 얘들. 이러기 위해서 제가 방어 찍은 거고. 다음은 이제 한양 정도 찍으면 될것 같아. 지금은 군사로 하긴 힘들고, 양을 찍어가지고, 막 두세 배씩 병력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계속 소모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콜라랑 또 프랑스랑 싸우고. 근데 얘들 너무 안 싸운다, 삼국이. 열심히 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배는 여기만 장악을 했고, 육군을 더 뽑을 수 있는데, 60년대까지. 아마 세금이 잘안 겹쳐가지고 그럴 거예요. 포르투갈이 독점해서 설립. 투카, 800투카씩이나 얻을 수 있네. 이게 낫겠다. 차라리 투카 넣는 게. 하나 상환해주고요. 오케이. 한개 상환. 빚 갚았어. 이제야 갚았네, 빚을. 역시 하나 빼주면, 근데 의미 없어요. 점수가 의미가 없어서. 나 100점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거? 아이고, 나이치에서 모피. 포르투갈이 공격하면은 스페인이 도와주러 오죠. 스페인이 공격하면 교황령 포르투갈이 도와주러 오고. 아, 얘들 미치겠네 진짜. 여기를 프랑스로 밀어내고 포르투갈 상황 봐서 포르투갈 공격하고
잉글랜드 쪽 여기 잉글랜드 여기도 잉글랜드 먹고 그러면 될것 같아. 한국 봉쇄 15척. 잠깐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15척. 10년대 들어온다. 사일렌즈에서 아이스에 도착하네. 여기 아이스 간 도착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수송선 11척밖에 안 되나? 11척. 네, 수송선 11척밖에 안 되고 잡아 먹을 수 있어. 이거 잡자. 도착 시간이 7월 15일. 아, 이거 좀 늦었는데? 좀 이따가. 그럼 이따가. 왜 이렇게 빨리 드랍하지? 말도 안 되게. 그럼 이병력은 내려와야겠다. 여기 있자.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니까. 25였는데. 이거 내려와서 이거 잡을게요. 요거나 잡자, 배나. 오케이, 녹는다, 녹인다. 오케이, 다 녹았고. 나머지는 뭐 소형선, 수송선이기 때문에 살 났죠? 폴리트가 괜히 덤벼가지고. 안 죽었고 65%. 아, 4점 남았다. 유토피아 한 척도 얻어 걸렸고. 나 하나 나포. 땡큐. 방식으로는 거절. 오케이, 4점, 4점. 저 병력만 없으면 점수가 될것 같기도 한데. 들어옵시다 빨리. 이게 장군이, 장군 빠졌다. 524, 524. 11년대, 11년대. 지휘관이 없어요 지금. 도화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 용병을 몸빵을 세우고 한번 가볼까?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뭐뭐 찍었지? 공격. 아, 공격 찍었네. 듀얼 있고. 에이, 이거는 사기도 있고. 안 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은 병력으로 붙어보죠. 괜히 전진 점수, 지면 전진 점수 엄청 깎이니까 굳이 싸울 필요 없고요. 자, 지금 외교력 962포인트. 외교를 하나 찍자. 오케이. 전투 갈레온 나왔고, 상선 나왔고. 전투 갈레온. 업은 아토브만 되는 것 같아. 손실 분리. 아토브가 있어야지 아마 배업 하는 게 생겼거든요. 아토브에 있나 봐요. 여긴 없고. 어쩔 수 없이 배를 또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리콜 돌아오고. 근데 나빠졌고. 홀란드랑 또 잉글랜드랑 홀란드랑 싸웁니다. 좋아요. 홀란드 공격하면 되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남았네. 마이너스 7. 근데 점령 당하면 점수가 또 깎이긴 할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우리랑 동맹 깨졌구나 어느새. 그렇네. 오다가 커버 됐어요. 그럼 스코틀랜드로 죄의식 없이 공격할 수 있겠네요. 왜 깨졌지? 언제 깨졌지? 비스케팅 70년 됐어. 우리 동맹이 하나도 없네. 그럼 러시아만 있네요. 방어죠. 관객에선 정교회는 다른 종교랑 결혼이 안 되니까. 35%. 14%. 2-2. 아, 점수 좀 아깝다. 거의 다 됐는데. 공성 두개 뺏기면 점수 또 도로 뺏어야 돼서. 스코틀랜드, 홀란드.
현재 플러스 6특화시이기 때문에 좋은 걸 하나만 구매를 할까요? 육군 유지비 변동치? 무역 효율. 예, 육군 유지비 변동치 하나. 현재 플러스 4특화. 아, 거의 다 됐는데. 35%. 뺏기겠다. 뺏기긴 뺏기겠는데. 네, 장군이 없어서. 이게 먼저 들어가고, 요거 뒤에 나중에 11년에 들어가면은 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게 더 먼저 들어갔다. 이게 8년대가 있으니까 이게 더 먼저 들어가고. 장군 능력치가 발포 3짜리. 이 장군이 더 낫긴 하네요. 이게 먼저 들어갈게요. 25년대가. 42%. 아, 패배했다. 됐다. 됐네. 근전 영향 100. 시간이 딱 됐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구하고 협상을 베네치아랑 동맹 취소. 오케이. 오스트리아 군사동맹권, 포르투갈 군사동맹권, 폴리투 동맹. 폴리투 동맹은 안 깨도 될것 같고. 조약. 초호 돌려주다. 복속 취소. 국가 해방. 65점 들어왔거든요. 65점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도는 안 되네. 조약 취소. 나머지 돈을 요구해야겠네요. 야, 600투카 뜯어내자. 아, 그또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토스카나. 네,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맹 취소. 딱 되네. 90 100 93 100.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빵 요거 다 뺏고, 돈 뺏고. 오케이. 예스! 좋았어. 누벨 플랑드르 사라졌고. 오케이, 베네치아랑 폴란드 리투아니아 조약 깼고, 619 투카 얻었고. 좋아요. 폴리투 코는 다 사라졌죠? 이 코어 다 박아야겠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코어 다 박아야지. 코어를 다 박아줍시다. 이거 얼마 안 들어가요. 됐고요. 지금 관현학증 때문에 조금 반란도 올라가 있는데 상관없고. 유치토와 동맹 맺자 임무. 자, 병력 좀. 자, 여기 코어 박히고 있나? 스코틀랜드 영. 아, 코어 박히네. 다행입니다. 여기 참 자치도 올려줘야지. 방금 먹은 땅이라 자치도 안 올려주면은 반란이 일어나요. 기껏 먹어놓고 뺏기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보자. 안정도 하나만 올리면은 좋은데, 행정력이 지금 다 써가지고 코어 박느냐고. 됐고. 25년대도 11년대는 위로 올려놓을게요. 우리는 요 인디언 저기 원주민 애들 먼저 없애고, 폴란드라든가 뉴알비온 조금 있으면 만료되거든요. 뉴알비온도 공격합시다. 그래서 잉글랜드 동맹이기 때문에 별로 안 세거든요. 25년대도 포르투갈은 이제 건들면 건들진 못하고. 여기 있네. 25. 오케이. 오는 대로 안정도 하나만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반란도가 있어서 3.5% 정도 있어가지고. 오디샤 고난의 시간. 위치트로부터 동맹 제안하자. 그랬죠? 그렇죠? 예, 받아들일게요. 위치트 됐고요. 임무 깨졌죠. 다음 임무는 왕실 결혼. 위치트 왕실 결혼. 나쁘지 않지? 위치트 왕실 결혼. 외교관이 없네. 왜 빨리 와라.
스코틀랜드, 스코러시아. 현재 631투카 들어와서 1272투카 전리품으로 610투카. 안정도 줄이는 좋은가? 안전 높이면 번동치? 국가브랜드 안전 높이면 번동치 줄이는 걸로. 안전도 올리는데 가격이 싸지니까. 유치토의 결혼 됐고요. 오케이. 샤이안이 어디야? 샤이안 여긴가? 샤이안? 샤이안 관계상 할 필요 없어요. 샤이안이 전제군 주정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테크야. 북 수립은 되는데 의미 없어요. 그냥 전쟁으로 먹는 게 낫고요. 위치토만 소극 제한합시다. 네,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샤이엔을 모욕 한번 해주고 저기 이거 줄이는 거 과약증 줄이는 거 오케이. 유치토랑 종속국 서브 벵갈만 열렸고요. 안정도 하나 올리려면 116만큼 필요하네요. 500 익스텐션 플러스 46% 점수 너무 많이 필요한데? 발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으니까 그냥 놔두자.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한 7,80이면 하려고 그랬는데 100포인트나 필요해가지고. 홀란드는 놔두고 뉴알비온을 공격하자. 지금 잉글랜드가 보호기고. 잠깐만, 전쟁 걸면 누구누구 들어오지? 힐러 플랑드라. 별로 센 국가는 아니에요. 잉글랜드 힐러 플랑드라. 오케이. 뉴알비온 먹자. 유치토 동맹이면은 속국 제한이 안 된다고? 브랜덴불크 오스트리아 전선포 왜 안 되지? 기존의 동맹을 해체하는 것은 왜 안 되지? 응? 이상하다. 관계 개선을 해야 되나? 도면 파기. 국정 문제만 쓰일. 모르겠어요. 그냥 전쟁 걸까 보다. 짜증나는데. 위치토만 놔두고 아라파을 해야겠네. 뭐 취소. 아주 일 하락하기 때문에 이따 해야겠네요. 아라파도. 샤이엔이나 공격하자. 일리니 마이크. 오버 익스텐션 언제 줄어들지? 10% 아, 좀 오래 걸리네. 코 박는데. 안전단은 올릴게요. 네, 발량 없어졌고요. 1%. 네. 그리고 국가 통일성이, 종교 통일성이 112%. 오케이. CIN 공격하자. CIN. 아, 도축 전력 보이기. 동맹이 누구누구 있지? 일리니 웨이크. 오케이. 일리니 웨이크 다 먹고. 일리니 웨이크는 그냥 속국으로 만들게요. 보호국으로 만들게요. 지금 아직도 북아메리카 테크라.
여기도 2연대만 놓고요. 또 찾아야지. 또 내려올 텐데. 여기 있네요. 매놈이 일로 오네요. 다시 잡아야지. 일리노이로 12월 28일. 아이고, 11년대 온다. 서있자. 일리노이 잡을 수 있겠는데요? 1월 11일 이렇게 잡고 스케핑 먹었네. 그럼 여기도 2연대만 따르고 요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갈게요. 요것도 이제 이쪽 이동. 좋은가? 뭐, 예, 별로 올릴 건 없네요. 쭉쭉 쫓아갑시다. 4%니까. 여기 다시 보내고. 여기 점령당했기 때문에 회수됐어요. 지나가면 회수당하거든요. 자, 군사 포인트, 군사 테크 10%. 아까운데? 군사 지금 찍기 좀 아까워서. 그럼요, 아예 군사 이념을 하나 열어야겠대. 헌법 22레벨에.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찍어야겠어요. 아니면은 건물을 좀 지을까? 아니, 지금 찍자. 10%니까 찍을게요. 그래서 아니, 플러스 5. 우수한 군대 유형 박격포. 일단 박격포. 오케이. 얘들이 보호구를 해줘도 확장을 안 해요. 땅이 안 커져. 그냥 그 땅 이 숫자 그대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장하려는 생각은 없어. 확장하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알았으면 커지게 좀 놔뒀으면 좋은데 안 커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는 게 낫지. 스웨덴 베네. 1686년. 얘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건 놀지 말고 폴리트 관계 개선 오스만 관계 개선. 보헤미아가 오스테르 선포 제국주의를 개정문을 들었대. 이야, 대단한데. 여기 왔고요. 여기 맞아 점령합시다. 2연대 떨구고요. 2연대 떨궈서 공지로 보내고. 여기까지가 내려갔네. 멘티고 왜 이렇게 쭉 내려가지? 쓸데없이.